닦는 지금 해맑아. 색깔부터가 매워. 매운맛이 확 느껴져. 이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. 못 드시는 분은 특히 큰일 나요. 무서워. 진짜. 다 몸살 느낌 있어요? 계시긴 하시고 병원에 가시는 분도 많아요. 진짜? 매워. 매워. 양념부터 매워. 어떡해. 양념부터. 양념부터가 진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 진짜 매웠어요. 진짜 땀이 난다. 어떡해. 이거 양념 최대한 덜 먹어야지. 엄마 지끈지끈한다. 봐요. 도대체 뭘 넣길래. 지금 먹어야지. 그냥 맛을 떠나서 맵네요. 매워. 이거 진짜 더 못 먹을 것 같아, 세 개 다. 아, 고마워요, 고마워. 못 먹을 것 같은데. 맛은 그냥 삐려. 그냥 매워요, 그냥 맵고. 이게 무슨 맛이냐면 이게 혀 시작하는데부터 약간 일부러 더 맵게 한 거 아니죠 우리? 근데 원래 그냥 매운 너무 맵다 이 정도면. 역경은 그래도 매운맛 플러스 뭐 신맛, 단맛, 짠맛 이렇게 다 느껴야 되는데 이건 그냥 매운맛. 궁금증 난다. 건강이 걱정이 돼요. 못 넣겠어 입에. 아, 맛있게 먹고 있는 게 아닌데? 어, 나 못 먹겠다. 아, 배 아파 벌써. 아. 날이 떨어. 구멍이 부어서 안녕하세요. 근데 죄송해요. 음식물 쓰레기 될 것 같아요. 진짜 매워요. 진짜 그냥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는 매운맛. 아 진짜 우리 미자원 너덜너덜해졌어. 술 잘 피겠다. 진짜 맵고 이제 진짜 목구멍이 너무 막가져요. 진짜 막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. 여기 있는 사람들 진짜 저만 저 목구멍 제 목구멍에서 그 감각만 느껴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. 빨리 포기할까 그랬어요. 저는 살면서 이거 다시 먹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나 매워요.